중고차로 디젤에서 3.5톤 미쓰비 엘프윙을 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업을 하다가 몸이 좀안 좋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아, 싶어가지고. 정리하시려고요? 네, 사장님, 수고 많으셔서 뭐좀 여쭤보려고요. 네네네. 제가 그 중고차로 디젤에서 이거 저기 3.5톤 미쓰비 엘프윙을 샀거든요. 네네네. 그 18년식인데 지금 제가 이제 영업을 하다가 네. 몸이 좀안 좋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아, 싶어가지고. 정리하시려고요? 네. 번호판은 그때 당시에 임대였나요? 개별이었나요? 개별이요. 아, 개별 넘버 같이 구입하신 거예요? 남바하고 차하고 같이. 아, 그러면 이스지 엘프 윙바디예요? 광폭 윙바디? 네, 8장짜리예요? 네. 18년식이었나요? 네. 주행거리가 얼마였죠? 지금 27만. 27만. 네, 최근에 수리한 내역은 있으세요? 피트스 기계통 뭐 아, 계기판 이디아라고 떠서 수리를 한 거예요? 네, 녹스 센서하고 그 이스지가 녹스 센스가 고질병이거든요. 차이차 다 했어요. 지금 뭐 누유되는 데 없고, 그 정도는 뭐 없고요. 사고는 없었고요. 사고는 이제 뭐 사이드 볼 있잖아요. 네네네. 토끼등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이렇게 뭐 긁어가지고 아, 그런 사고 뭐 외에는 차에 데미지는 없었네요, 그럼. 예, 그런 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를 세웠어요? 지금은 이제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아, 며칠 됐어요? 아, 금요일까지 했어요. 했는데, 네. 요즘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밖에 예, 운반비 뭐 콜도 그렇고 단가도 맞아요. 그렇고. 일단은 제가 그 견적 한번 봐드려야 되니까 차량 사진이랑 등록증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세히 저희가 뭐 판매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견적 한번 내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